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도 보이고 김한길 위원장, 옥신한 혁신위원. 뭘까요? 네, 바로 배우설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이뇨한 혁신위원장 배우에 이 둘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이 두 사람이 김 대표를 흔들고 새 지도부를 앉히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 오늘 혁신위를 향해 음습한 권력 싸움에 이용은 당한 적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당 지도부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설로 지금 맞받아치는 건데, 자, 배우로 지목된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네, 김한길 위원장 측에 제가 직접 물어보니 친분은 있지만 황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배우설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오신환 위원도 혁신위의 호소는 당을 위한 충정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도부를 해체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배우설까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혁신위가 무너져 내리면 당도 실패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당에서 배우설까지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갈등이 꽤 깊나 봅니다. 네, 이 당 지도부는요, 혁신안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혁신위가 물을 끓였습니다. 중진들과 여러 의원들의 헌신이라는. 근데 물은 100도가 돼야 끓지 않습니까? 혁신위원들이 어렵게 만든 안건이 실제 내년 4월 총선에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뇨한 위원장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내일 만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탈당한 이상민 의원 보이고요. 민주당 의원들 폭력의 가담자라니요? 네,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향해 초선 의원들이 비판을, 공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비명계 조응천 의원, 드라마 속 학교폭력의 가담자 같다고 했습니다. 초선들 한참 어린 후배들이 그러는데 친명계 의원들이 그동안에 학폭의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글놀이 박연진과 함께 문동원을 학폭했던 학폭의 가담자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뭐라고 했기에 저렇게 폭력의 가담자라고까지 했을까요? 네, 말의 수위가 높다기보다는요, 한 명을 두고 이 집단 공개 비판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민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근데 꿈 깨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5선을 한 동안 민주당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 민주당이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적 당원적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네, 다른 초선 의원들도 SNS에서 알턴이가 빠진 기분, 5선까지 했으면서 그렇게 한 번 더 하고 싶나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뭐 물론 탈당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은 당 의원들은. 그래도 이 초선 의원들이 유독 비판 수위가 높은 게 좀 논란이군요. 네, 왜 그런지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한 초선 의원, 그만큼 선배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 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민주당 중진 의원은 입지 불안한 초선들이 이 대표에게 공천 눈도장 찍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이 의원 탈당이 이재명 체제를 흔들까 봐 우려하는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사라진 지역구는 뭘까요? 네, 오늘 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이 서울에서 사라지는 지역구, 바로 노원구 병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세 번이나 출마했는데 고배를 마셨던 곳이죠. 제 나이 32을 두고 많은 분들이 너무 이른 것 아니냐 불평을 하십니다. 젊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은 선관위가 낸 거고 여야가 또 이제 논의는 해야 될 텐데 어쨌건 초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최근까지 노원병 출마 준비했었던 거죠? 네, 지난 9월 이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왔을 때도 이 노원병을 언급했었죠. 노원병에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선거라는 게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꾸준히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원병에서 당선되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험지 돌파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죠. 뭐 이전 대표로서는 좀 난처해진 겁니까? 네, 그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신당 창당을 준비하며 대구 출마설도 나오고요.
또 국민의힘으로 출마한다 하더라도 노원봉 공천은 썩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치 않아도 뭐 전략 공천을 노원병 주고 떨어뜨리겠다는 이런 말을 정진석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우상호 의원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지역구 선거 하나 채워주기 식으로 나갈 의향은 전혀 없어요. 네, 국회에 보고된 획정안은 추가로 더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전 대표 이 노원병을 지키려고 할까요? 떠나려고 할까요? 선택지가 더 복잡해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